타이거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화 이글스입니다. 1번 타자 정원석, 2번에 이양기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3번에 장성호, 4번 최진행. 시작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는 선정되지 못했고 시즌 26경기에 등판을 했습니다. 오늘 기아는 이용규가 1번 타자, 신종길이 2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3번에 최훈락, 4번 최희섭. 시즌 26경기 등판을 해서 11경기 퀄리티 스타트, 14승 7패 4.07입니다. 대표팀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 그렇죠. 좀 불안했을 거예요. 자, 풀카운트에서 볼넷을 골라나갑니다. 바깥쪽에 높게 오면서 볼넷 아쉬워하는 양현종 선수입니다. 높은 공을 때렸습니다. 약간 밀렸고요. 2루수 우익수 그 사이에 떨어지는 안타가 됩니다. 2루에 있던 주자 홈으로 옵니다. 1루에 있던 주자는 3루까지 빗맞는 안타, 정현석의 타점입니다.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 더 갑니다. 우익수 쫓아갑니다. 담장 쪽입니다. 그대로 넘깁니다. 동점 홈런을 때려내는 신종길. 1대1입니다. 더 좀 발전을 해야 될 것은 이번엔 왼쪽인데요. 이타우가 그대로 담장을 꽂힙니다. 김선빈의 역전 솔로 홈런. 시즌 첫 번째 홈런을 김선빈이 오늘 경기에서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몸쪽에 꽉 찬 볼이었어요. 예. 네. 결국은 지금 완 볼에서 2구째를 받으면서 홈런을 쳤거든요. 김선빈의 프로통산 첫 홈런인데요. 홈런은 8개, 49개 타점. 잡아당겼습니다. 3루간 깊고요. 이격수가 잡았습니다만은 거리가 있습니다. 송구가 높게 오면서 내야 안타. 제구력도 좋고 투수들이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뛰고 안타를 때렸습니다. 설행주자는 3루로. 지금 타이밍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공 다시 한번 오른쪽에 안타가 됩니다. 원바운드로 담장을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2루타입니다. 3루자 홈인, 주자는 3루 2루로 바뀝니다. 지금도 직구예요. 예. 바깥쪽 잡아당깁니다. 2루수가 잡아서 1루에 처리. 주자 자 여기서 걸리는데요. 홈으로 던지질 못합니다. 윤균용 선수 시즌 19경기에 나와서 승패 없이 4.8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균용 선수 역시 대전고등학교 시절엔 팀의 에이스였습니다. 결국 원3에서 볼넷을 허용하는군요. 최근에 타격감은 좋습니다. 낮게 왔고 주자 2루 태그 들어왔습니다. 도루 성공하는 이용규, 최희섭과 대결하고 있는 윤균용 투수입니다. 주자는 2루 이용규.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 더 갑니다. 우익수입니다. 머리 위입니다. 그대로 원바운드로 담장을 때렸습니다. 이용규는 여유있게 홈으로 최인섭의 적시타 추가 점수가 나옵니다. 연습 또 그런 반대로 또 연습은 또 되게 잘하는데 시합장에 가서 그 연습 때 보여줬던 무슨 30분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 프로는 2004년 한화에 들어왔고요. 지금도 인니간 빼는 안타가 나옵니다. 원3에서 김선빈의 안타, 선행주자 이현구는 3루까지. 장민재는 시즌 올 시즌에 5게임에 나와서 승패 없이 3.60의 시즌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도 선수가 많이 바뀌니까요. 오선진 자 빠집니다. 오선진 옆으로 살짝 빠지면서 3루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 점 더 올려놓고 있습니다. 6대1까지 도망가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저게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다시 한번 1-2간 2루 주자 3루 돌아서 김선민이 멈추고 공이 3루로 자 주자 한 명 걸렸습니다. 태그아웃. 그러면서 안치홍이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백인호 고치 의사는 이미 홈 쪽으로 돌렸던 거거든요. 예, 김선민은 홈으로 왔어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적시타 나옵니다. 3루자 김선민이 이번에 홈을 받고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두 점 더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선수가 김선빈보다는 좀 클걸요? 예, 아마 그런 의미에. 예. 뒤로 공이 빠집니다.
타석에 또 김재우 선수가 나와 있군요. 김재우 선수는 북일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인인데 2루 1루 1루 선수의 선행주자가 아웃됐습니다. 그 까다롭게 느낄 거예요. 주자 가고요. 높게 센터 쪽에 떴는데요. 중견수 이용규가 뛰어갑니다만 머리 위를 살짝 넘어갑니다. 스타트가 빨랐던 김재우가 홈을 밟습니다. 한 점 따라붙습니다. 8대 2. 그러나 센터 앞에 안타. 1루 주자 3루 돌아 홈으로. 오선진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또 한 점을 따라붙습니다. 8대 3이 됩니다. 이 상황. 다시 오른쪽 우익수가 뜁니다.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오늘 경기 끝났습니다. 오래간만에 양현종 선수가 15승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현종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되면서 시즌 15승째를 따냈고요.